예, 그래서 계속 2차 전지 섹터는 관심 가지시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조정 구간이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구간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미국이 IRA 감축법으로 이제 중국 견제하고 있고 인도도 뭐 중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근데 유럽도 되게 중요한 전기차 시장인데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좀 그렇게 뭐 탑상치 않아 하나요? 아니 그럼요. 유럽이 지금 네. 이제 태양광 산업 때 뭐 중국한테 이제 폭격을 맞아서 네. 그 걔네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서 생산된 그런 전기차들은 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잖아요. 사실 걔네들은 개판으로 만들고 그냥 뭐 사진도 많이 돌아서 이제 지금 화제가 돼 있긴 한데 막 그 그냥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용도로만 만들어서 전기차 만들어서 그냥 야적장에 막 폐기 처분해 놓은 그런 전기차들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게 이제 만든 전기차를 이제 유럽에 갖고 들어와서 파니까 유럽의 이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이제 뭐 원성이 자제하니까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른바 반보조금 조사라는 걸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아마 나올 텐데 이게 반보조금 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국 전기차 경우를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를 싸게 공급해서 유럽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싸게 한 만큼 그게 상계 관세라는 거, 상쇄시키는 관세라는 걸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까지 물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 보조금 받은 것보다 더 이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비싸지게 들어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진입을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혜택을 받은 유럽 브랜드의 배터리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차들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보조금 조사에 의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면 그만큼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네. 그만큼 중국 전기차에 실린 배터리의 네. 예, 확장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보조금 조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CBAM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 규제이긴 한데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관해서 가장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걔네들은 환경 규제 뭐 노동 규제 신경 안 쓰고 지금 막 만들어대잖아요. 중국에서는 유럽에 갖고 왔을 때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제가 뭐 기업 탐방들을 가보면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업체들이 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비한 그 생산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춰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큰 문제 없이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업체들은 아마 거기에 탈락돼서 걸리는 업체들 많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게 사실은 환경 규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배제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저 전 세계적으로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걸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혐증 정서가 뭐 세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미국 EU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동남아시아 뭐 이런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반중 혐증 정서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가 기술력이나 아까 말씀드렸지 뭐 양산 개발 능력,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 생산 능력, 생산 공정, 예, 효율 뭐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서갈 텐데 그런 걸 자체하고도 기본적으로 판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게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좋은 흐름이냐는 거죠. 자, 아까 미국 얘기하실 때 테슬라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러면 소장님 테슬라는 지금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는 뭐 네. 여전히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주도 업체가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거의 주도적으로 만들어 온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메이커 중에 굉장히 유력한 메이커겠지만 테슬라가 전부가 아닌 네. 예,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어쨌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체 완성차 판매량으로 보면 여전히 테슬라의 판매량이 미국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3개 업체의 판매량에 비하면 사실 되게 작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도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이 미국의 자동차 3사, 특히 GM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지금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 모델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속속 전기차의 모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F-150 라이트닝 뭐 이런 것들처럼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실버라도 뭐 이런 그 픽업트럭 종류들 네. 비롯해서 SUV 차량들 이런 것들을 다 전기차로 바꿔가면 테슬라 역시 이제 무슨 뭐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하고 내놓고 또 그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절대적으로 계속 가파르게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뭐 그 FSD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독 경제 모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 예. 뭐 이런 등등에서 계속 실적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독주 현상 이런 현상은 이제는 조금 많이 퇴색될 거다라고 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럼 그 밖에 혹시 2차 전지를 이어서 좀 유망한 섹터 및 주식 아니면 2차 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괜찮게 보시는 곳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향후 3년 동안 2차 전지 섹터에 저라면 최소 80% 이상의 비중을 네. 예, 집중해서 네. 투자하는 게 제일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2차 전지가 아니면 예를 들면 전기차향 부품들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지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좀 신재생 에너지 쪽 그 추진력이 좀 많이 약한데 예,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도 결국은 갈 건데 태양광 산업은 사실 우리가 미국 역시나 미국 IRA 혜택을 받는 뭐 태양광 일부 업체가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요. 뭐 풍력 쪽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력 쪽도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어쨌거나 거대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거대한 네. 이제 에너지 전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 외에 조선 쪽이 내년 정도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선 쪽은 제가 조금 간다 하면서 지금까지 못 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선이 만약 사이클에 올라탄다고 하면 뭐 조선 사이클도 최소 4, 5년은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선 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탐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밖에 풍력과 태양광 조선 쪽은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부분에 있는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투자는 그렇게 뭐 비중 있게 할 아닌 총알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네, 비중 있게 투자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나 일부 뭐 업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뭐 이건 뭐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주가 띄운다는 이야기 들을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전자담배도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자담배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전자담배 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메가 트렌드로 보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업체도 저는 포트에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앞서 말씀하신 반도체는 이제 업황 반등 좀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 국민 네. 주식인데 주가 좀 2024년 좋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이제 주가가 뭐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네. 실제로 이제 좀 탐방을 가서 뭐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하는 이렇게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뚜렷하게 무슨 이렇게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계획이나 어떤 기대는 있는데 뚜렷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크게 안 나오는 예. 뚜렷한 실적 개선에 이제 그 전망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처럼 이제 좀 실적 추정이 충분히 뚜렷하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구간에서 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아, 이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거의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이제 소장님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2차 전지 하락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안해 하시잖아요. 진짜 정말 끝난 게 아닌가,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씩 주신다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은 불안해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평생 투자하라고 강조하고 싶거든요. 평생 투자하면 올바른 접근법을 배워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굵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주식 투자는 대부분 돈을 버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 하루 단타 치면은 1월 확률과 달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지만 이게 1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65% 이상으로 승률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10년 범위로 올라가면 거의 95%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런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정반대로 한국에서 이게 진짜 그 투자 문화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다 단타 매매하거나 테마 추종 매매를 하거나 뭐 스윙을 한다거나 또는 뭐 기간 따라서 모멘텀 플레이 하는데, 아니 기간이 모멘텀 플레이를 주도하는데 그 기간이 유리한 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2차 전지 산업처럼 메가 트렌드 산업,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각종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그 소재 업체, 장비 업체는 사실 뭐 조금 그 한참 개파 정설하는 그 구간이 뭐 일정하게 단기적인 실적 또는 주가 고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뭐 몇몇 업체가 살아남아서 성장을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산업이 등장했다. 기존의 한국 산업 대부분이 뭐 조선기계 철강 화학처럼 막 이렇게 경기 순환주의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고점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막 몇 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장에서는 길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구조적 성장주 경우에는 몇 년을 투자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4년 반 정도 투자해서 사실 뭐 투자자로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예, 엄청난 예, 성과를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년만 내다봐도,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 주식 자산이 향후 3년 동안에 최소 3배 이상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4~5배 정도 늘리는 게 목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뭐 4년 동안에 최소 20배 이상 지금 주식 자산을 불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4배 올린다 그러면 80배가 불어나는 거예요, 주식 자산이.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26년 끝나고 나서 30년, 35년까지 가더라도, 예, 그때는 뭐 2차전지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덩치가 이제 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들이 저는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2차전지 섹터는 관심 가지시라, 여러분들 평생에.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많은 부를 일구었지만, 그리고 수익률은 뭐 젊은 시절에 더 높았지만, 수익의 크기 자체는 65세 이후에 그렇게 복리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눈덩이를 굴리듯이 예, 자산 규모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65세 이후에 그 자산의 65%, 3분의 1을 예, 65세 이후에 만들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의 조정 구간이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구간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구간이에요. 특히 2차전지 섹터 그동안 올해 계속 오르는 동안 못 올라타서 마음이 속쓰렸던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지금 살 때도 당연히 뭐 분할 매수 해야 되고 또 좋은 기업 충분히 스터디 하신 다음에 올라타셔야 되긴 하지만 지금이 되게 좋은 구간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간 안 놓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소장님 말씀이 지금 2차전지 조정 구간이 굉장히 힘든 분들에게 좀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장님과는 올해 한 12월쯤에 2024년 2차전지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손대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